들어봐요. 제베로는 정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재밌는 거지. 하지만 결과는 존재합니다. 인간사도 같아요. 자,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있다는 거지. 자, 안 집었죠. 안 집었고. 2, 4, 6, 8, 10, 12. 맞췄죠? 이왜이 물이 있지? 12마디, 13마디, 열에서 한 12마디 그 사이 걸리겠죠. 자, 손을 어떻게 할것 같아요? 더쳐 올리려나?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리길 바랍니다. 왜냐면, 그래야지 이제 정식 날짜를 좀더더 조절할 수가 있다. 자, 그런 느낌. 순의 양을 줄이면서 뿌리를 좀더더 확보하려면 결과적으로 순을 더 쳐야 돼요. 자, 그런 느낌. 이것도 전략입니다. 이것도 뭐 제가 순을 더 칩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니까. 자, 꽃은 뭐 알다시피, 자, 수정을 한다면 이렇게 꽃은 나옵니다. 근데 뭐 아직은 아니죠. 잎 색깔에 더 관여하시고 순의 양에 좀더더 관여하세요. 자, 저는 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만의 방법론은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니까. 자, 어차피 전략 부분, 잎색을 더 높이고 순의 양을 더 줄이고 요 부분을 좀더더 체크하세요. 자, 무엇을 개선하시겠습니까? 자,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갑니다. 그렇게 생각하세요. 이상입니다. 봐요. 저는 눈이 좀 예민하죠? 예민해. 예민할 거야. 맨날 좀막 세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니까. 자, 색은 괜찮은데, 잎은 좀 얼룩덜룩합니다. 잎은. 자, 일단 덮어놨다 삐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지켜봐요. 자, 이렇게 잎색이 올라오면 돼. 좀더 지켜봐야 된다. 무조건 이제 얼룩덜룩하다 이런다고 해서 뭘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. 왜냐면 아직 뿌리가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. 자, 좀의 그런 느낌은 있어. 좋은 느낌보다는 덮었다, 너무 오래 덮었다 이런 느낌이겠지. 자, 그렇지. 온도에서 절간이 너무 고온이면 또 절간 또 잡히니까 그런 느낌이다. 적정을 온도가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. 자, 이런 거 보이죠? 저런 걸볼줄 알아야 돼요. 자, 일단은 지나갑시다. 지금 당장 뭘할 수는 없어. 왜냐면 물도 많아. 지나갑니다. 자, 봐요. 마디, 잎 색깔, 잎의 크기 딱 보이죠? 집었고, 자, 쭉쭉쭉, 뭐 쭉쭉쭉 마디는 정상으로 나왔어. 근데 잎색이 좀 흔드는 거지. 결국은 우풍인데, 그죠? 우풍이야, 우풍. 우풍이 세다 이렇게 보면 돼. 자, 알다시피 좀 일찍 덮어요. 일찍 덮고 하다도 안 되면 풀어요. 풀어야 돼. 방법이 없어. 자, 뭐 확확 쳐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, 아이고, 이건 심한데. 이건 심한데. 이 정도면 대가리도 움직이겠는데. 이거는 뭐, 제가 표현 안 해도 농민들 아세요. 그죠? 알죠? 뭐, 보면 알지, 뭐. 그래, 제가 뭐 따로 전화해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. 이 봐봐요, 대가리. 대가리 빼줘 가잖아요. 지나가는 대가리가 있고 그 대가리가 타들어온 대가리가 있어. 그걸 잘 봐야 돼요. 타들어오면 아따 막 그게 머리 아픈 거니까. 자, 참고하시고 개선점을 쓰세요. 이상입니다. 이게 신초가 여기 현미경 갖다 댔는데 이게 참원증입니다. 참원증에 이게 참원증이에요. 자, 근데 작년까지는 아예 이 신초가 곁가지가 안 나왔는데
올해는 자 온도가 있어서 밀어냅니다. 자 다음 주로 응해약을 쳐요. 됐고 많이 컸다 벌써. 저 대갈 치우고 2, 4, 6, 8, 8마디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이거는 참원중이 아닙니다. 그냥 1교차에서 중간적으로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. 됐고 됐고 뭐 저것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가는 거고. 자 잎 색깔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돼요. 차후에 이제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잎이 타냐 안 타냐 이게 이제 동반이 되면 2차 피해를 보면 되고. 자 일단 여기도 지나갑니다. 항상 신초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이제 뿌리 냉해 이런 걸 봐요. 이것만 봐가지고 이걸 응해라 하진 않는데. 자 그죠. 자 참고하세요. 이상입니다.